반갑습니다, 보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썰은 오타쿠입니다. 갑자기 뜬금없이 웬 오타쿠 썰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번 주 방송 때 한 시청자분이 채팅창에 뽀아님 제가 학교 개학을 해가지고 학교에 뽀아님 굿즈를 산 거를 들고 갔는데 저희 친구들이 저를 오타쿠로 봤어요. 저의 3년은 어떡하죠? 막 이러면서 채팅을 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서 봅니다. 학창시절 때 학생 때 원래부터 그림을 진짜 많이 그렸단 말이에요. 책상 같은데 책상이 이렇게 생겼잖아. 책상에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에 항상 낙서 그림이 있었어. 항상 낙서 그림이 있었고 학교 딱 들어가면 학교 들어가는 그 입구 쪽 보면 막 학원 쪽에서 홍보한다고 그 되게 얇은 노트를 하나 줘. 그 노트에도 항상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. 그리고 교과서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. 그리고 가장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거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 수학 시험지 같은 경우 맨 마지막 장 보면 여기에 문제 하나 있고 이쪽 부분이 다 빈종이거든요?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 그리는 거 국룰이었어요. 모의고사 시험지 항상 그림을 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. 제 인생은 모든 게 그림이었어요. 이러면서 그 중에 가장 즐겁게 했던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캐릭터 디자인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. 전신 하나를 그렴. 여기 옆에다가는 이 캐릭터의 뒷모습을 그렴. 이게 뒷모습.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, 우허, 나이 18살 캐릭 설정을 하고 놀았어. 여기다가는 그 캐릭터의 막 배경 설정 같은 거 막 줄줄이 막 과거가 어쩌고 저쩌고 막 현재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캐릭 설정을 하고 노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. 근데 어느 날 이 노트가 없어진 거야. 어느 순간 없어졌어 이 노트가. 그래서 뭐야 하고서는 내 책상을 막 뒤적였단 말이야. 여기도 뒤지고 사물함서 가서 뒤지고 가방도 가서 막 뒤지고 막 했는데 없는 거야. 왜 없더라고. 그래서 뭐지? 어디 갔지? 내가 잊어먹었나? 아니면 어디 떨궜나?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내 앞자리에 여자 두 명이 있었어. 막 근데 얘네들이 막 들리는 이야기가 내가 캐릭터 설정을 막 했던 세계관 설정 이야기들이 내 귀에 막 들어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뭐지? 막 이러고선 이 사이로 내가 슬쩍 봤어. 그랬더니 내 노트를 보고서는 둘이서 히히덕거리면서 막 웃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그 노트 어디서 났어? 그거 내 건데? 막 이랬지? 그랬더니 아니 뭐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봤는데? 막 이러더라고. 그래서 아 그래 그거 돌려줘 라고 막 얘기를 했어. 그때 주기는 하는데 나보고 야 너는 뭐 커서 뭐 동화책 그리는 사람 될 거야? 뭐야 이거 오타쿠야?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갖고 오타쿠? 물음표 물음표 막 이러면서 아니 그게 나 이런 거 노는 게 좋아서 막 이랬었지. 근데 막 그 친구들이 아니 뭐 오타쿠 같아 뭐 이런 걸 그리고 놀아? 막 이러더라고. 그래서 되게 막 좀 그랬어. 뭔가 내가 사는 세계선이랑 뭔가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. 저런 거 가지고 못하러 막 사람을 이렇게 꼽을 주나? 그런 생각이 들었지. 근데 사람마다 한 가지쯤 자신이 재밌어 하는 거나 그런 걸 하는 거 되게 좋은 거 아닌가? 왜 그런 걸 가지고 막 웃지? 막 이 생각을 나는 막 그때 당시에 막 했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나는 별로 막 그렇게 부끄럽거나 그러지 않았어. 왜냐면 정말 특이한 거는 내가 막 미술 시간? 미술 시간만 되면 날 그렇게 찾았어. 야 일로 와봐 막 이러면서 야 누구누구야 막 일로 와봐 해가지고 막 야 소희야 일로 와서 내가 이거를 막 하려는데 막 이러면서 미술 시간만 되면 날 찾아. 근데 정작 막 미술 시간 아닐 때는 막 뒤에서 야 쟤 오타쿠래 막 이러면서 나를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막 이랬던 거지. 근데 나는 별로 그거를 크게 막 타격했고 그러지 않았어. 왜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면서 내가 즐기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? 니들이 뭔 상관? 어쩔
어쩔, 내가 이러고 놀겠다는데 니들이 어쩔. 내가 그러고 놀겠다는데, 내가 뭐 이러고 노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뭐 피해를 줬어? 뭘 줬어? 내가 그러고 즐겁게 놀겠다는데.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나한테 타격이 오지는 않았어. 그래서 나는 되게 당당하게 계속 그림을 그렸지. 별 생각 없었어. 난 그림 그린 게 너무 좋았으니까. 그림 그린 게 너무 좋았으니까 별 생각 없이 학교에서 계속 그림 그리고 막 그림 그린 친구들이랑 그러면서 계속 놀고 막 이랬단 말이야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. 오타쿠든 뭐든 간에 한 가지의 일에 집중해서 하는 사람은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. 자신이 좋아하는 걸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정말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그 좋다는 게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다는 선에서요. 만약에 남한테 피해주면서까지 난 이게 좋아!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멋있는 게 아니죠.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.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좋다고 말하는 건 정말 정말 멋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 굿즈를 들고 갔던 그 친구 학교에서 오타쿠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때요? 자신이 좋아하는 걸 좋다고 얘기하고 내 용돈으로 내가 요걸 물건을 사서 가지고 다니는 거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굿즈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자신이 좋아하는 걸 좋다고 말하는 건 아주 멋있는 일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아무튼 그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이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. 네네. 저를 보세요. 지금 그림 그리고 싶은 거 그림 그리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살잖아요.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신이 뭘 집중하고 열심히 파는 거에 따라 미래의 자신이 정말 조금이라도 더 많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오늘 썰은 여기까지 풀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안녕! 안녕!